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우리 남가북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불러드리려고 앞에 나섰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영천 아리랑 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제가 부른 영천 아리랑은 북한에서 부르는 민요예요. 북한에서 부르는 민요, 그 창법 그대로 제가 영천 아리랑을 불러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진도아리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진도아리랑은 있는데 창법이 많이 다르고 가사나 멜로디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에는 우리 민족이 함께 부르는 진도아리랑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부르는 진도아리랑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식 민요만 부르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민요를 부르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많이 부족한 저의 창법으로도 진도아리랑을 불러드리니까 여러분 귀엽게 봐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리랑 시리즈를 끝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터큐도 들려드리고 또 신청곡도 제가 준비했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안 불러주신다고 언제 불러주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기억하고 다 메모해놨으니까 꼭 불러드리니까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진도아리랑 흥미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흥 아라리가 났네. 능경새새는 웬고 겐고 구부야 구부두부가 나를 넘겨주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어디야 차 오야 되어